네, 안녕하세요. 송승현입니다. 당군 이래 최대 규모라는 둔촌주공 미분양 물량 지난 8일 청약 접수를 받았습니다. 이게 당첨자 발표가 13일이라고 하는데 대부분 소형 평수라서 과연 완판이 가능할까라는 의견들을 계속 주시고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완판 가능성은 충분히 있다라고 보여집니다. 지금 구성들을 한번 살펴보면은 주택형이 29제곱미터, 39제곱미터, 49제곱미터 이렇게 나와 있는데요. 왜 완판이 가능하겠냐라는 의견을 드리냐면은 수요가 상당히 변화했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이게 수요의 변화라는 것은 결국 구매 의도에 대한 그 영향을 줄 수 있는 가격 이외의 요인들을 말을 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대표적으로 보면은 뭐 인구가 좀 증가를 한다든지 뭐 소득이 증가를 한다. 또는 소비자들의 취향이 변한다라는 건데 그 외적으로도 보면은 뭐 수요를 좀 일으킬 수 있는 정책적인 요인이 될 수 있는 것 같아요. 지금 최근 들어서 청약 제도에 대한 규제가 상당 부분 완화가 됐거든요. 우선적으로 보면은 강남 3구하고 용산은 여전히 존재를 하고 있긴 하지만 규제 지역이 전체적으로 해제가 되고 있는 모습입니다. 그리고 전매에 대한 제한. 어떻게 보면은 분양권 시장 같은 경우는 이 전매 제한이 굉장히 큰 요인인데 3년에서 1년으로 단축을 하고요. 또 실거주 요건에 대한 이 거주 의무를 폐지를 하겠다라는 의견을 주고 있습니다. 그러면 결국은 준공 이후에 임대로 전환을 하게 된다라면은 전세로 활용을 할 수 있겠죠. 그러면은 자기 자본이 줄어들기 때문에 굉장히 적은 비용을 가지고 투자 시장에 뛰어들 수 있게 되는 거예요. 그렇다 보니까 이런 수요들이 굉장히 크게 일으켜질 수밖에 없는 환경으로 시장이 변화를 하고 있다. 그래서 그런지 주택산업연구원에서도 최근에 뭐 여러 가지 지수를 발표를 하는데 3월에는 분양 관련된 지수를 전망을 했어요. 서울권의 분양 전망 지수를 보면은 82.2로 크게 상승을 했습니다. 기존의 61.9 대비했을 때 20이라는 수치가 굉장히 껑충 뛰어 오르게 되는 그런 구조가 최근 들어서 청약 제도에 대한 규제 완화 제도 때문에 변화가 된 거 아닌가라고 보여집니다. 이 제도의 변화가 얼마나 수요들을 크게 일으켰냐라고 보면은 이 무순위 청약에 대한 그 조건도 좀 개편을 했거든요. 청약 통장이 필요가 없어요. 그러면 청약 통장 갖고 있는 사람이나 없는 사람도 이런 청약 시장에 뛰어들 수 있는 그런 상황이 돼버렸고요. 또 지역에 대한 요건도 없어졌죠. 그렇게 되면은 무순위 청약을 받을 때 서울에만 있었던 사람의 그 수요만 가지고 했던 게 아니라 전국 단위의 수요자들이 이런 투자 시장, 특히나 서울권의 요지에 있는 분양시장까지도 뛰어들 수 있는 환경으로 되어 있고요. 또 다주택자도 기존 같은 경우는 청약이 불가능했었는데 청약시장에 뛰어들 수가 있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일반적인 실거주 수요보다는 다주택자가 투자에 대한 그 여력이라든지 구매력이 훨씬 더 크잖아요. 그러니까 수요가 계속적으로 겹겹이 증가할 수 있는 구조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런 무순위 청약에 대해서 아까 앞에서 언급했던 그 세 가지 타입이 있잖아요. 평형들. 이 지역에 899가구를 모집을 하는데 모집에 4만 1,500여 명이 몰린 거예요. 그러니까 평균 경쟁률이 46:1로 기록을 했고 그 29제곱미터 같은 경우는 두 개 가구를 모집을 하거든요. 거기에 1,311명이 지원을 했습니다. 그러면 뭐 아무래도 모집 가구가 적다 보니까 경쟁률이 크게 튀는 효과가 보이겠죠. 그래서 655:1 경쟁률을 기록을 했고요. 39제곱미터도 638가구 모집을 하는데 12,800여 명이 지원을 했어요. 그래서 이것도 한 20:1 정도가 되고 또 전용 49제곱미터 같은 경우는 259가구를 모집을 하는데 한 27,300여 명이 몰렸습니다. 여기도 105.8:1,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한 106:1 정도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런 뭐 면적들
우리 기존의 실거주 수요만을 가지고 청약을 노렸다면 뭐 이렇게 크게 청약 수요가 몰리지 않았을 텐데 다주택자들도 뛰어들 수 있는 그런 구조가 되어 있고 또 전국 단위에서 들어오는 그 뭐랄까요? 뭐 청약 수요들 몰리다 보니까 굉장히 수요자들이 크게 몰렸다라고 볼 수밖에 없을 것 같아요. 그리고 소형 평수가 예전만 해도 이런 다주택자에 대한 그 시선 자체가 기존 정부는 조금 더뭐 투기적인 수요의 시선으로 봤다라면 이번 정부는 다주택자가 뭐 일정하게 사회에 기여하는 측면도 있다. 또 임대 시장을 조절하는 큰 역할을 하고 있다라는 시선으로 좀 보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런 수요들이 들어올 수 있는 환경이 됐는데 이 소형 평수가 사실상 임대 수익에도 좀 운영하는 측면에서 긍정적으로 볼수 있거든요. 그리고 투자를 하는 데 있어서도 아무래도 면적이 적으면은 분양 가격이 저렴할 수밖에 없다란 말이에요. 29제곱미터의 이 둔촌주거용의 가격을 보면은 한 5억 1천만 원 정도 수준입니다. 여기에 뭐 전세를 활용한다든지 아니면은 월세를 활용해서 뭐 임대 수익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하면은 뭐 입주 시기 때 금리 조정이 좀 조정이 된다라면은 임대 수익도 창출을 할수 있겠죠. 그다음에 39제곱이나 49제곱미터 같은 경우는 투룸 구조로 되어 있단 말이에요. 그럼 전세 수요도 뭐 충분히 받을 수 있는 그런 구조예요. 그래서 가격도 39제곱미터는 6억 7천부터 7억 1천만 원, 49제곱미터는 8억 2천부터 한 8억 8천만 원 정도 수준이다 보니까 분양가 총액의 덩치가 그렇게 좀 크지가 않고 또 서울의 아파트라는 장점 이것도 가지고 갈수 있을 것 같아요. 뭐 물론 59제곱이나 84제곱미터처럼 투자 수요하고 실수요의 그 수요가 더 풍부한 것보다는 뭐 시세 차익은 그렇게 크진 않더라도 중장기적으로 임대 수익을 안정적으로 가져갈 수 있다라는 거는 뭐 긍정적으로 볼수 있을 것 같아요. 또 최근에 규제가 완화가 되고 또 청약의 제도가 또 완화가 되면서 전체적으로 서울 안에서도 계속적으로 흥행을 하고 있고 또 최근에 높은 수치의 경쟁률이 나오다 보니까 아무래도 뭐이 분양 가격은 올라가고 있고 이런 적은 물량 안에서도 나한테 기회가 좀 적어지지 않을 거라는 그런 부분들도 뭐 청약 성적에 긍정적으로 미치는 영향으로 볼수 있다라고 봐야 될것 같아요. 근데 실거주 목적 말고 지금 다주택자나 전월세 운영이라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근데 좀 주의할 점이 있다라고 말씀을 드려야 될것 같아요. 원래 둔촌주공 같은 경우는 전매 제한 기간이 8년이었어요. 근데 전매 제한을 축소에 대한 것은 발표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 법이 시행이 되면은 뭐 전매 제한은 1년으로 조정되는 거는 맞아요. 근데 둔촌주공은 실거주 의무가 2년이 붙게 되거든요. 근데 이 실거주 의무에 대한 폐지 법안이 아직 국회에서 논의가 되고 있지 않다라는 것을 참고를 하셔야 될것 같아요. 실거주 의무 폐지 법안이 통과가 안 되면은 뭐 실거주 해야 됩니다. 그것 좀 참고를 하셨으면 좋을 것 같고요. 또 다주택자에 대한 이런 투자를 할수 있는 환경으로 조성을 했는데 둔촌주공 취득할 때 취득세 중과 대상이 된다라는 거 참고를 하셔야 될것 같아요. 정부에서 취득세 중과에 대해서 완화하겠다라는 발표는 하기는 했지만 아직 취득세 개정안이 논의가 되지 않고 있다라는 점 참고를 하셔야 될것 같아요. 둔촌주공이 입주하고 등기가 나와야 취득세를 납부를 하는 그 시점이 되는데 뭐 그때까지 취득세 중과 완화 법안이 통과가 되지 않는다면은 중과 세율을 내야 된다라는 것을 참고를 하셔야 될것 같고요. 또 둔촌주공 계약금은 분양가의 한 20%를 내야 되는데 현재 지금 금리가 높은 그런 상황이고 또 미국에서 기준금리를 인상을 하겠다, 빅스텝을 밟겠다라는 신호를 시장에 주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러면은 매달 부담해야 되는 중도금 대출에 대한 이자 계산 충분히 하고 들어가야 될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러니까 자금 여력에 맞춰서 이런 시장을 봐야 되고 뭐 분양 시장을 바라봐야 되지 뭐 무조건 최근 들어서 경쟁률이 뜨거워진다, 분양 실사 지수가 오르고 있다, 그다음에 호가가 반등을 하고 있다, 거래량이 조금 늘고 있다 이런 그 신호만 쫓아가다가는 뭐 중도금 납부하는 데
굉장히 부담스럽게 작용할 수 있다. 그렇지 않다라면은 뭐 이런 납부가 안 된다면 다른 투자 대안이나 다른 투자 상품 또 지역들을 보고 접근을 하는 게 좋지 않을까. 예전처럼 그냥 뭐 불나방처럼 어떤 특정 그 키워드의 단지만 보고 쫓아가는 그 투자의 시대는 조금 지나갔기 때문에 전문가들의 의견들을 잘 참고를 하고 또 상담을 충분히 받으면서 투자 전략을 세우시길 바라겠습니다. 왜냐하면 주택이 일반적으로 주거 목적으로 사용되는 부동산이기도 하지만 투자 목적으로 활용을 하게 된다라면은 금리라든지 소득 또 주가 거시경제 지표하고 밀접한 관련이 있기 때문에 자본이득을 창출하는 고가의 재화 투자하실 때 아주 잘 참고를 하시고 방향성을 설정을 하시길 바라겠습니다. 또 다른 세상을 맞이하라. 낡은 정보를 지워라. 새로운 감각을 익혀라. 변화하는 미래에 맞서라. 편향된 시각을 버리고 얽혀있는 도시 속 독보적인 가치를 쟁취해라. 당신이 만드는 미래의 기회, 도시와 경제.